포항 KTX 동해선이 내일 개통식을 갖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 임시 운행을 한 뒤 다음 달 2일부터는 정식으로 운행합니다. 포항시는 KTX를 활용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열차는 동대구역에서 포항역까지 가는 KTX 열차입니다. 30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던 열차는 연이은 터널을 지나 35분 만에 포항역에 도착합니다. 300억 원을 들여 첨단 시설을 갖춘 포항역은 고래의 역동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동해안 관광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포항역 안에는 푸드코트와 편의점, 수유방 등이 들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KTX 개통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도로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서. 역 앞에는 대형 광장이 들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포항역 일대 역세권 20만 제곱미터의 택지는 개발 중입니다. 포항시는 KTX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포항 시티 투어를 운영합니다. 시티 투어는 포항의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정기 코스를 비롯해 역사 문화 유적과 체험 관광으로 이뤄진 테마 코스, 내고장 바로 알기 코스 등입니다. 정기 코스는 매주 토 일요일 오전 9시 30분 KTX 포항역을 출발하는 7시간짜리 투어이며 포항 운하와 죽도시장, 호미곶 등 포항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는 5시간짜리 반일 코스도 운영됩니다. 특히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야간 투어는 영일대 해수욕장과 해상 누각이 어우러진 포항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